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표를 눌러주셨거든요. 150명 중에서 140명이 누른 거예요. 심각한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. 저희 안녕하세요. 항상 나오신 분들이. 아, 그래요? 그게 문제예요. 전화를 좀 절반으로 줄이고, 동생이 한 번에 그냥 딱 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누님, 이젠 여자친구가 관리해야지. 누님이 관리할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. 여자친구한테 바톤을 좀 넘겨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46kg의 자원이 4연승에 성공합니다. 끝났다고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즉시 KBS 조이로 채널을 돌리시면 안녕하세요의 그 체험 랭킹쇼 안녕하세요가 아니라고 말해줘 안아줘가 방영이 됩니다. 지금 저희가 인사드리자마자 곧바로 KBS 조이로 채널을 돌려주시고 잠 자지 마요. 안아줘.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우리 함께 나자. 통화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네.